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신천입니다. 아 요즘 잠실세네라고 해야 알아듣나? 여기는 잠실세네죠. 신천이었어요 옛날에. 그치, 옛날에 신천이었죠. 구 저희의 사무실이 있던 곳. 여기 아주 익숙한 곳 아닙니까? 익숙한 곳입니다. 나발이었잖아요. 나발까지는 아니고요. 여기 엄청 여기 애증의 공간 아닙니까? 아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약간 살짝 오면은 PTSD가 오긴 하는데 날도 좋고 해가지고 제가 이곳에 좀 오늘은 진짜 아시안키스러운 집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날씨에 딱인 네. 바로 야장을 갈 겁니다. 사실 이 집은 저희가 메뉴도 잘 모르고요. 전 아는데요. 아 이거 그쵸. 여기 유명해. 여기 유명하고 바이브가 개쩔고 정말 제가 좋아하는 집입니다. 내가 그 여기 회사 다니면서 퇴근길에 한번 딱 보고 와 나중에 여기서 야외 테이블에서 마시면 좋겠다 해서 김상한테 한번 얘기를 했다가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박경범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진짜 바이브는 죽여주는 곳이거든요. 아 근데 여기 좀 시장가라가지고 좀 왁자지껄 할 수도 있어요. 바로 야 여기 사우나야? 이곳인데 어디지? 저기 새마을 천막사인가? 아니야 여기야. 아, 어 여기야 신천포차 보이시죠? 바이브 미쳤다. 지금 5시인데 한 8시 넘고 해지잖아요? 젊은 사람들 겁나옵니다. 가자 가자 가자. 어, 머리 아까 강남 가는 머리네요. 야 오늘 가게 가시죠. 아 진짜요? 그럼 저희도 관자를 먹겠습니다. 관자는 근데 두 번째로 먹고 처음에는 오징어를 먹을까요? 문어를 먹을까요? 오징어? 맛있겠다. 네 괜찮아요. 술은 저거 하이볼 하나랑요 카스 한 병만 주세요. 나 지금 되게 프로 같았어? 솔직히 말하잖아요? 오늘 김상이 오전에 촬영하고 머리가 자꾸 삐친다고. 아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드라이기를 했는데 잘했어. 근데 안 하던 사람이 이렇게 잘하니까 금요일 밤 강남 가려고 빡치네. 오늘 몇 일이야? 아쉽게도 오늘은 뭐 그렇게 핫한 날은 아닌데 오랜만에 정말 아장기스러운 곳에 와서 난 지금 이 날씨가 너무 좋아. 지금이 딱 좋지 사실. 지금은 살짝 덥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녁 해지면은 막 서늘해지지. 오늘 그래도 27도인가 그랬거든? 그래서 맥주 시킨 거야. 한잔하시죠. 아, 너무 좋다. 내가 올해 먹은 맥주 중에 제일 맛있다. 와, 감사합니다. 원샷 갑니다. 저거 원샷하면 니 죽어. 한 잔만 먹어봐. 맛있죠? 오 그렇게 안 세네? 넘버원 넘버원 하이볼이 맛있는 그 기간이 있어요. 요즘 하이볼 좋아하잖아요. 아 그런 거 있죠. 특정 술이 땡길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소주가 땡긴 적은 없어 진짜. 나도 소주는 뭐 이런 어떤 음식을 볼 때 좀 생각나지. 음식을 먹을 때 그러면 소주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있으면 그걸 선택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때 극장집에서 먹었던 조은결이 똑같은 돈에 그런 게 있다. 약간 그런 거예요. 그 소주는 이 흰티 같은 거예요. 어디를 해도 받쳐 입을 수 있죠. 근데 노란색 티, 뭐 초록색 티 그런 게 이제 도원결이죠. 맥주는 검은색이에요. 맥주도 어느 정도 받쳐 입을 수 있지만 흰 티만큼 베이직하진 않죠. 아, 맥주가 너 좋잖아. 맥주 너무 좋은데? 네, 맥주는 진짜 맛있는 집 가면 차원이 달라. 여긴 맥주가 맛있는 거야? 아니면 맥주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곳이야? 맥주 자체의 맛이 달라. 에일이나 뭐 페일 에일 뭐 그런 거? 뭐 있잖아. 그... 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건 페일 에일인데. 아니 먹어요 오늘. 한번 먹어봐요. 이게 뭐야? 총알 오징어찜. 아 총알 오징어. 야 이 정도면 총알이 이거 포탄인데 이거? 이거를 이렇게 지금 잘라주셨는데 이거는 네. 튈까봐 이렇게 잘라주신 거래요. 네. 뭐 먹물 같은 게 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된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 뭐야 이거? 이빨. 이빨 먹어봐.
아, 요거는 이제 내가 이따가 죽빵 때릴 거니까 임플란트 해가시면 돼요. 알았죠? 안에 뭐야? 내장이야? 내장이지, 내장. 저거 죄송한데 원래 먹는 거예요? 그럼요. 난 안 먹는데요. 오케이, 다 내 거. 근데 이 소스가 약간 그거 같다? 동생이 좋아하는 소스 아닙니까? 그 뭐지? 일본. 뭐 맨날 말만 하면 자꾸 일본 뭐 갖다 붙이시고. 아니, 이렇게 노른자 나오고. 그런 느낌 나네. 간무죠, 간무. 간무. 맛있겠다. 무가 들어가서 꾸덕합니다. 야, 총알 오징어. 야, 부드럽다잉. 야들야들하지? 이게 20분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주문을 하면 바로 잡아서 주시나 봐. 야들야들하네. 나 내장 좀 먹었는데 좀 씁쓸한 게 맛은 있다. 근데 살짝 비리다. 아무래도 내장이다 보니까 비릿한 맛은 있네. 그러니까 그 비리다고 나쁜 건 아니잖아. 그 비린 맛이 좋아요? 그럼요. 저 원래 비린내 나는 거죠. 역시 다르다. 발목 다친 이유 제가 훈화해서 말씀드리려 힘들었습니다. 아니, 발목이 걷다가 다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친구를 걷게 하려다 보니 다쳤죠. 말을 안 듣더라고. 그 친구는 지금 아직도 병원에 있죠? 그 친구요? 한국 떴어요. 여기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석촌동 송곳니. 발로 찼다는데 왜 송곳니야? 아, 다리 통으로 먹어요. 다리 한번 먹어볼까요? 와, 이렇게 뒤에 있네. 잠깐만요. 잠깐만 계셔보세요. 잠깐만 그대로 있으세요. 데미 존스? 아, 참 깠네요. 28,000원이면 우리 와서 먹기엔 조금 비싸고 보니까 다들 이제 다 두 분이서 오신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5인석이에요. 나는 근데 이런 해산물포차나 안주 맛있어 보이는 곳은 두 명이서 먹기 아까워. 하나 정도밖에 못 먹잖아. 무슨 소리야, 너 요즘은 아니야. 너 큐랑 짜장 먹고 똑같이 먹었어. 정신력의 차이라야. 문명류? 소식가? 정신력의 차이라니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배불러도 일단 박경범처럼 되는 거예요. 눈 앞에 있으면. 이거 근데 28,000원? 좀 비싸지. 요즘 오징어가 진짜 비싸. 그러니까 이게 이 집이 비싸다 보다는 오징어 자체가 비싸서 청어 오징어도 비싼가? 이거는 좀 다른 오징어니까 비싸지 않을까? 사실 요즘은 밖에서 술 먹으면 다 비싸. 그래서 먹을 때는 그냥 맛있게 먹어야지 뭐. 맞아, 그 생각을 아예 지워야 돼. 터무니없이 많이 쓰는 거 아니면은 기분이라도 좋게 먹어야 돼. 그래서 술 먹으러 가실 때 여러분 뱅크 샐러드를 지우세요. 일주일 정도는 없이 사세요. 아, 그 흔적도 안 남게요? 나중에 봤을 때 이게 뭔지 모르게. 술집 찍히면 자괴감 상당하거든요. 항상 우린 그 마인드 아닙니까? 뭐 엄청 벌라고 아등바등 하지 말고 적당히 벌자. 그러니까 엄청 벌 수 있다면 아등바등 하겠는데 아등바등해서 엄청 버는 게 아니라면 우린 간절함이 없나? 간절한데 그러니까 졸라 했어 막. 내가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면 천만 원이 생긴대. 그러면 안 자지. 그게 아니니까 자는 거 아니야. 일 자면서 일을 해도 한 100만 원을 벌어. 안 자고 일을 했더니 50만 원을 벌어. 그럼 자는 거 아니야. 그렇지. 나는 잠은 1억 천금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야, 그러면은 너는 잠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김상이 나랑도 처음에 할 때 난 정말 열심히 일은 하겠지만 밤을 새가면서 일하는 건 내가 못하겠다라고 했었어. 일주일간 잠을 안 자면 한숨도 안 자. 1억이 생겨. 안 자지. 한 달. 안 돼. 1억! 내 세금은 내야 돼. 무슨 세금을 내? 재정가금을 낸다고? 그냥 내야지. 야, 이게 무슨. 그 기타소득. 아, 이게 소득세를 내야 돼? 너 말도 안 되는. 세금은 내야지. 직업을 선택하는 어떤 요인들 중에 많잖아. 뭐, 급여가 될 수도 있겠고. 그렇지. 동네후생이 될 수도 있겠고. 있고. 나는 진짜 잠이야, 잠. 밤새는 직업은 하기 싫어. 근데 이게 뭐, 이 사람이 내가 약해서 그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꼴딱 밤을 새는 그런 직업을 못하겠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사실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꼴딱 잠을 새고 다음날 쉬어 뭐 퐁당퐁당이야. 그건 가능할 수도 있지. 9to6의 워라밸 지켜준다고 해서 갔더니 아침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네? 9시까지 야근은 인정해? 그 정도는? 수당은 받아야지. 휴게시간 보장해주고. 그러면 돼? 그럼 돼. 휴게시간 보장, 수당 보장, 9to12 가능. 아, 하면은 대신 바짝 한 2년? 아, 배부르다. 우리 그럼 지금쯤 시켜놓을까? 더 먹을래. 김상 시켜? 관자 버터구이 먹자. 그래도 저거 많이 먹더라고. 그래? 사장님, 저희 관자 저거 하나만 주세요. 관자가 나왔어요. 이거를 직접 이렇게 해 먹는 거야. 버터는 아닌 거고 마가린 같지 않아요? 그게 중요합니까? 단계가 다르거든요. 어? 아, 레알 술맛 떨어져. 아, 왜요? 어머니, 제가 합류한 걸 감사히 여기세요. 아, 근데 제 와이프도 밥 먹을 때 좀 닥치라고 해요. 유튜브 선정, 술 먹을 때 술맛 떨어지는 사람 1위. 아, 왜 감자부터 안 올리고 감자부터 올리세요? 감자가 더 두꺼우니까. 일리 있네요. 미안합니다.
오우 되게 얇다. 느끼한 거 좋아하시죠? 엄건 이쪽에 많이 올려주세요. 아 많이 올리면 맛 없는데. 고기 끊기는 거 싫은데. 이렇게 이렇게 나 하나 범색 됐지? 그건 좋네요. 이게 지금 투명하다가 하얀색 될 때 제일 맛있대요. 무색, 무색. 무색은 뭐야? 무색일 수가 있나? 무는 불투명하잖아. 무는 없을 무잖아요. 아니 무요, 무. 아 무. 미안합니다. 와 이거 무슨 오징어살 같다. 숨쉰다, 숨쉰다, 숨쉰다. 그렇죠, 숨쉬잖아. 이거 한번 드셔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네 거나 드세요. 멍게가 맛있어 보인다. 멍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반자. 아, 짭조름하다. 반자가 이게 그 조개 그거잖아요. 찍어서 먹으면 나쁘지 않는 것 같아. 안 찍으니까 이게 버터 향이 나가지고 살짝 느끼하거든요. BTS. BTS? BTS. 아 버터요? 어 맛있는데요? 색다르다. 나 이렇게 관자는 처음 구워 먹어. 또 더. 나 아 드세요 드세요. 아 아무래도 제가 언제 세 개 한 개 먹겠습니까? 어 그걸 예상하고 구운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나 근데 여기가 왜 여기서 일할 때 여기 이런 데 한 번도 안 와봤을까? 근데 우리가 아재앙끼를 하면서 참 없는 게 많아요. 그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았을까? 맞아 맞아. 왜냐면 내가 그 아재앙끼 하면서 우리 집 근처도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면은 아 그냥 보러 간갑다 이러고 지나갔어. 진짜 요즘 느끼는 거야. 딱 지나가면 아 저기 어떤 바이브가 있을까? 호기심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그냥 먹지 말고 이렇게 맛있는데 찾아가고 재밌어 보이는데 찾아가고 이 재미가 또 있더라고. 그러면은 그 동네가 또 달라 보여. 되게 매력적인 동네들이 생겨요. 옛날엔 그냥 이제 공시지가만 하긴 했는데 옛날엔 공시지가도 아니죠. 좀 달라. 그 동네에 대한 인상이 달라지죠. 잠실세네도 범한테 많은 스토리가 있는 곳이지만 그렇죠. 완전 없던 얘기죠. 그냥 나는 일을 했던 곳 그냥 지겹게 왔다 갔다 했던 곳인데 여기서 놀고 즐기고 즐거움을 찾았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나는 뭐 여기서 뭐 싫진 않았지만 일이 중심이었다 보니까 막 그렇게 행복했던 기억만 있진 않아요. 아 그냥 또 출근이구나 퇴근이구나 했는데 좋은 동네다 여기. 아 좋다. 지금 이 어스름한 시간이 제일 좋아요. 오랜만에 느끼는데요 이 기분. 술 먹고 있다가 이제 사람들 들어오는 이 기분. 저희가 이제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 우리 빼고 보는 사람이 몇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외지인이랄까요? 물론 아재앙끼가 좋지만 가끔은 아 빨리 죽고 집에 가고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사실이잖아. 아니야 난 아재앙끼는 좋아. 그다음 오늘 이런 데 나오잖아요. 약간 좀 그래도 좀만 더 해가 지고 가고 싶다? 내 체력이 허락한다면? 일반 직장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이때만큼은 우리도 직장인처럼. 저희가 오늘 그 PC방 먹방 촬영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곳에 와서는 나는 좀 배가 부르게 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술 한 잔 그냥 안주로 착착 하면서 걸치면서 좀 느끼면서 제가 공복이 왔다 생각해봅시오. 뒤졌지. 총알이 진짜 총알처럼 제 뱃속에 들어갑니다. 오징어들이 불쌍하지. 근데 진짜 세 개씩 주시네요? 혹시 산타클로즈세요? 사람들이 술을 왜 먹을까? 나는 그걸 이해를 못했거든. 내가 어느 날 내 자신을 보면서 느꼈어. 당연히 사람이 술이 취한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내가 술이 취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그걸 느꼈어 내가 그냥. 풀어지는 그 맛이 좋아. 근데 술도 편한 사람이랑 먹어야 좋지. 그래서 불편한 사람들이랑 먹으면 더 엄청 취한다. 그 어색함과 불편함이 싫어서 초반에 술을 달리는 거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좋은 만큼 못 먹지. 그래서 항상 불편한 자리에서 난 취했어. 1인당 100만 원짜리 오마카세 회사 대표랑 먹기. 롤 결승제 보면서 집에서 콩집에 소주. 이거 롤 결승인데요? 오마카세 난 안 먹어도 되거든. 100만 원이야. 롤 결승 무조건 봐야 돼. 근데 이 말을 공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아, 그게 훨씬 편하지. 내 돈 주고 먹더라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랑 먹어야지 1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지. 그럼 술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 그 어떤 뭐 대표랑 친해 직원 거래처랑 어떤 관계를 위해서 술을 먹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 돈은 많이 못 벌겠다. 술은 그냥 곁들임입니다. 하나 하실까요? 네 먹고 죽읍시다. 오늘 운동 절대 못 가. 이 정도는 못 가요. 아, 관자 이렇게
즉석에서 하나씩 구워먹으니까 너무 좋다. 만약에 구워져서 나오면 다 식어. 그럼 이거 식으면 되게 질겨. 처음엔 난 그래서 이렇게 하길래 뭐 좀 번거롭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까 이게 좋아요. 그게 왜 안 번거로운지 알아요? 내가 다 구워주니까. 혹시 고기 먹고 싶잖아요. 이 사람 내려가세요. 다 구워주는데 불평불만 없고요. 난 좋아 이렇게 고기 구워주는 거. 다 먹어도 뭘 안 합니다. 난 지금 좋아. 난 이렇게 굽는 거 좋아. 소고기도 난 이렇게 굽는 거 좋아해. 관자 바삭하게 구웠습니다. 이거 지금 바삭하게 구운 거는 진짜 지랄났다. 감자칩 같아. 감자일 수도 있어요. 고도로 발달된 기술은 종교와 구분하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잘 익은 완자는 잘 익은 감자랑 구분하기 힘들다. 야, 범 잘 먹는다? 근데 무리해서 먹는 거 아니잖아, 지금.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 건데요. 근데 이런 건 호만 가면 별로 안 와. 계속 들어간다. 이게 정말 좋은 술안주인 게 한 점 한 점 먹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똑같은 양도 짱님이 이렇게 썰어줬잖아요. 김상 한 두 개 먹어요. 야, 이게 얼마냐. 진짜 한 달 만에 아직 아, 집 밖에 와서 정말 좋겠다. 그거 압니까? 제가 좀 있으면 퇴사 1주년이 됩니다. 어? 벌써 1년 됐어? 내가 여기 합류한 것도 벌써 몇 달이야. 7달 됐어요. 많이 컸어요? 아, 이대로면 실패예요. 야, 그래도 너 처음에 말했잖아. 한 달에 200만 원만 벌어도 된다고. 근데 막상 200만 원 벌으니까 얼마나 아둔한 생각인지 알겠더라. 그래도 서른 넘어서 200만 원만 벌어도 된다길래 아, 얘가 진짜 헝그리 정신이구나. 에이, 그걸 내가 그걸 간과한 거야. 우리가 직장 다닐 때는 아대보험 다 떼고 세금 다 떼고 그거 다 떼고 200 정도로 생각한 거야. 근데 우리가 200을 나눠가지면요 자영업자 처음에 하면은 세금 빼놓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다 떼지 다 나가요. 야, 이거 실수령 200은 택도 없구나. 아니, 제가 200을 버는 게 아니고요. 벌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영업자 보니까 월마다 수익이 들쭉날쭉 하잖아. 지난달에 좀 힘들었고 그때 우리가 처음 체감을 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200이 들어오니까 200을 어쨌든 이번 달 버텨야 되는데 생활이 안 되더라. 200이라는 월급을 사회초년생 때 받다가 오랜만에 받으니까. 아니, 난 사회초년생 때 뭐 맨 처음에 뭐 50만 원도 받아보고 150만 원도 받아봤거든. 근데 그때는 이제 집에서 나 본가에서 출퇴근했고 돈 쓸 일이 뭐 있어. 부모님이 보험료 내줘 막 그러거나. 근데 이제는 모든 걸 내가 다 해야 돼. 오히려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들여 되죠. 그래서 우린 불효자예요. 아니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다큐를 봤어요. 퇴직까지는 부모님들이 나와가지고 연금보험이 턱없이 부족하신 분과 연금보험이 충분하신 분의 얘기가 나오더라고. 혼인연금, 뭐 국민연금, 개인연금도 드시고 퇴직연금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를 했대. 그래서 부부 합치니까 한 290만 원 정도가 나온대. 엄청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활은 가능하잖아. 거기랑 대조되는 분이 얼마나 나오는데 그분이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를 막 모시는 시대가 아니니까.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 옛날 때는 모시고 살고 모시고 살고 용돈도 많이 드렸잖아. 나도 드리고 싶은데 드리면 내가 못 살아. 물론 우리가 옛날을 안 살아봤지만 모든 게 올랐고 모든 게 올랐는데 집이 특히나 많이 오른 거고 그 상승곡선을 급여는 따라가지 못한 거지. 엄청 차이 나죠. 그 갭을 어찌 보면 부모님을 부양하는 돈이 그대로 빠진 거야. 맞아. 그러니까 요즘은 인생의 목표가 집을 사는 게 돼버렸잖아. 나는 그때 안 살았어 모르지만 차곡차곡 모으면 산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나 봐. 근데 우리는 지금 평생의 목표가 서울에 아파트 사는 거잖아. 난 그래서 그거 포기했어. 왜 차곡차곡 돈을 모으니? 비트코인을 모으지. 심지어 서울에 아파트 사는 것도 이루지 못하는 꿈이 돼버린 거야.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 안 보이면 여기 베네수엘라로 떠난지 아세요?